질문 답 좀 부탁합니다. 아, 봉 감독님 뭐 말씀하셨나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질문 답 좀 부탁합니다. 11시 16분에 물어봤어요. 예, 채팅 치세요, 봉 감독 형님. 예,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 감독님이신가? 뭐 영화 제작하시는데 뭐 깡패영화인가요? 뭐 저 같은 인물이 좀 필요하신 건가? 문주 오빠 인사 정도는 받아줘도 괜찮지 않나? 형 생각하시니까 섭섭하네요. 유유. 1,000원을 우습게 여기네. 아, 좀 죄송한데 1,000원이 좀 우스워요. 제가 잘못된 개념인가요? 아니, 1,000원 정도면은 슈퍼가갖고 껌 하나 먹을 수 있는 돈인데 30년 전 1,000원도 아니고. 아니, 1,000원 정도면 여러분들 우습게 볼만한 돈 아니야? 내가 잘못된 개념이야? 내가 뭐 저 된장남인가? 1,000원이면은 40다이아라고요. 솔직히 아프리카 TV에서 팬가입을 10개로 하면은 1,000원이거든요. 아프리카에서는 먹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글로벌한 유튜브 임팩타클한 스펙타클한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 유튜브 안에서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또 1,000원이 또 그렇게 또 커 보이진 않아요. 다르게 별풍선 10개는 조금 약간 커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유튜브 같은 경우 이게 또 워낙에 사행성 콘텐츠잖아. 자극적이고 소비적 콘텐츠라서 이게 솔직히 1,000원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무뎌지는 경우가 좀 있지. 아, 노짱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아, 뭐 초심적인 부분이 아니라 1,000원에 대한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원에 대한 가치. 뭐 후원을 뭐 받는 거는 물론 좋지만은 뭐 그렇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YJ님 VIP가입 감사합니다. 아, 만 원은 굉장히 소중하죠. 저는 미용실에서 제 머리 자르는데 15,000원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진짜 뭐 돈이 여유 있어갖고 뿌리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은 마사지를 가든 머리를 깎으러 가든 삼겹살집에 가서 고기를 구워주든 서빙을 열심히 잘 날라주는 이모든 무조건 기본적으로 만 원씩 무조건 줍니다. 무조건. 근데 안 주는 경우에는 5만 원짜리만 있을 때는 그냥 안 줄 때는 있어요. 식당 가서는 무조건 바깥으로도 주고. 저는 이게 팀 문화가 생활화가 돼 있어요. 제가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14년 정도 유학을 또 했고 그런 문화 자체가 몸에 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뭔가 당연히 인건비라는 게 제공이 되지만은 네, 그런 게 저는 약간 좀 있습니다. 습관이 좀 배어져 있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청자분들 이 팁이라는 걸 줬을 때 5,000원이랑 1,000원을 줄 수는 없잖아. 뭔가 마인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만 원부터가 시작이라고. 아, 영어 발음을 갖다가 뭐 말씀하시는 부분도 좀 있는데 큐큐. 아, 우리 바람벌미 형님 9만원 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형님. 어, 영어는 모르겠어요.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저 같은 경우는 그 본토 약간 그 아프리카 계열 쪽에 좀 가까워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랑 소통을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조금 발음이 시청자분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약간 그런 본토 발음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 일단 뭐 맛배기로만 살짝 한번 보여드리면은 둥둥둥둥둥 When I spend my striving time of trouble, money man street comes to me, speaking world of wisdom, let it be. 뭐 이 정도 그 구사는 되니까 네, 유학. 아, 봉 감독 형님 말씀 한번 주십시오 형님. 예, 어, 뭐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잠깐만요, 봉 감독님 질문 좀 제가 좀 볼게요. 전설이 어제 처음 나왔는데. 다섯 번을 돌려가지고 리오넬이 마지막에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한데 봉 감독 형님 캐릭터 좀 잠깐 들어가 볼 수 있나요? 제가 일단 캐릭터를 들어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전설 뽑기를 한 이후에 4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재뽑기까지 실패하셨다는 거죠. 돈은 돈대로 버리고 원하는 건 얻지는 못하고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400만원을 갖다가 지금 잃으셨다는 건데, 예, 확률로 따진다고 보면은 형님께서 카지노 가셨다가 플레이어에 갔는데 7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역전 카드가 뱅커가 8이 나갖고 역전 당한 상황이고, 다음 판에 정말 플레이어 같았고 플레이어를 갔는데 8이 나왔는데 지금 뱅커가 9가 나온 격이거든요. 뽑기는 뽑았대 먹었다 싶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지금 뒤통수를 맞은 격이라 추가적인 돈까지 들어간 상황이라 지금 안 나오는 이게 수습이 진짜 어렵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캐릭터를. 그래서 클래스를 바꿀 수 있다면은 한번 바꿔 볼게요. 이게 진짜 짜증이 많이 나는 상황이거든. 아, 씨발 달걀한 게 다 처먹고 있는데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로아바노. 쥐를 잡자, 쥐를 잡. 유후! 아, 이분이 좀 아이디가 느낌을 좀 아시는 분이네. 아이디는 롤렉스가 아닌 정통의 발음이죠. 예, 제가 또 시계충인데 롤렉스. 예, 여러분들 롤렉스가 아니고 롤렉스가 맞습니다. 우리 카인 10서버분들 예, 다들 반갑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잠깐 경손실이 나더라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예.
아, 일단 본주님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거 뽑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되셨나요, 혹시? 예, 보니까는 소위 말하는 전설 깡통이라고 하는데 정말 전설 축하드립니다. 스킬을 좀 볼게요. 단검이 아, 지금 이분께서는 자, 비존 오브 어쌔신 하이드 가 없는 걸로 봐서는 리셋 무브먼트도 지금 없고 하이드가 없다는 거는 단검 캐릭터가 아니었다는 소리거든요. 과거에 이도류셨던 거죠. 처음에 듀얼 페링은 아직 안 배우셨고 이도류였는데 제 뽑기를 다섯 번 다 돌렸는데 지금 마지막에 나왔던 게 아리아라 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리아를 지금 하고 있는 경우인가요? 네 번째 포기했습니다. 아, 혹시나 마도사나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오브나 이런 거 나와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자 일단 봅시다. 근데 어차피 전설 스킬을 안 배우셔가지고 예, 단검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 그건 것 같은데 단검이 좀 별로신가요? 왜냐면은 이게 좆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내가 아머브레이킹을 배웠는데 갑자기 클래스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나 이제 나온다거나 그러면은 진짜 끔찍한 상황인데 지금 근데 보시면은 뭐 물론 이것도 다 비싼 것들이긴 하지만은 어차피 듀얼 피링도 안 배우셨기 때문에 기분 좋게 제가 봤을 때는 예, 단검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캐릭터가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본주님. 그래서 하이드로 갔다 생존율도 올리고 사실 이 상황에서 스크라이드보다 내가 봤을 때 단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좀 얍삽하게 좀 플레이도 좀 하면서 다만 이제 안타까운 점이 기본적으로 마리오네트나 섀도 스텝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스턴이 없다는 게 조금 약간 단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도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가 마바리들 이제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거리 스턴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어요. 스턴 넣는 맛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이분 캐릭터로도 일반 사람들을 때리면 정말 아픕니다. 예, 근데 지금 턴이 없다는 게 그냥 치기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또 의미가 사실 좀 없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는 민경호 형님께서 이도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데 원거리 스턴도 나름 있고. 예. 근데 이거는 지금 단검은 싸울 때 스턴도 없고 그냥 치기만 해버리니까 아 이거 뭐 스크라이드보다 뭐 사정거리도 좀 짧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저 캐릭 돈 쓸 바에 그냥 사겠다. 근데 인생은 노빠꾸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본인이 키운 캐릭터이기 때문에 애정이라는 게 있어서 돈도 돈이지만은 섀도우가 먼저예요. 마리오네트가 먼저예요. 그거는 제가 솔직하게 단검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마리오네트가 먼저라고요. 아 그 정도로 좋습니까? 그러면 본주 형님 진짜 저도 제 캐릭에 애정이 있고 하지만은 솔직히 마리오네트가 이게 안 나오면 존나 안 나오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잘 나오면 뭐 다섯 번 안에 나오겠지만은 캐릭을 사는 게 맞아. 지금 악세나 이런 걸로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이거를 정말 좀 싸게 정리를 그냥 하시고 예 제 생각에는 그게 좀 맞지 않을까. 일단 아이템 베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매물 한번 볼게요. 요즘 아이템 베이가 워낙에 또 캐릭 거래가 핫해가지고 캐릭 정이 있어서 팔기는 싫어요. 하긴 그렇죠. 일단은 한번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그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캐릭을 안 팔고 안 사고 있거든요. 제가 다 키운 거라서. 지금 본주님께서 일단은 62렙이니까 마리오네트가 일단은 뽑는데 13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1300만원짜리 하나 보겠습니다. 예, 보니디 1대입니다. 구글 계정 62.51% 레지나 전설 변신 계정입니다. 고번 구글 결제 내역 있습니다. 게임에 현타가 와서 복귀하려고 판매합니다. 네, 충분히 또 공감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영웅이 22장 깔려있고 한 장 중복 보유하고 총 23장. 영인 7장이네요. 잠시만 이 캐릭터가 일단 영인이 6장. 자 안감독님. 아 우리 안감독님께서 좀 세시네. 아 랭킹이 8위 분이시구나. 제가 지금 그 아이템 메이 좀 뭔가 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방해를 하시면은 여기 서버로 서버 이전 때 1차적으로 일단 찍습니다. 아 저는 근데 찍으면 진짜 찍어요. 서버 이전 여러 번 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쳤다 아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초토화 시켜드릴게요. 예 지금 뭐 이것저것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또 소중한 시청자분께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비겁하게 예 갑자기 뭐 공격을 하신다면 아 칠 거면 쳐보세요. 진짜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치지 마세요. 싸울 제 의사가 없습니다. 제 캐릭터도 아니고 일단 자 아이템을 볼게요. 이게 지금 딱 보니까는 그 본주 지금 형님 거랑 똑같아요. 거의 조금 본주 형님 거보다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표정 있고 오브를 500만원에 샀는데 차라리 이런 거를 살걸 그랬나? 전설을? 근데 진짜 캐릭이 요즘 진짜 싸네요. 전설 변신에다가 장비까지 있는 게 1000만원대 초반이니까 진짜 많이 싸네. 자 일단 61에 530만원짜리 한번 볼게요. 급처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급해요. 빨리 떠나고 싶어. 적정가 나오면 밀어넣으시 넘깁니다. 현재 한성검 사용하는 스크린샷은 한성검 기존 풀도핑 스크린샷입니다. 악몽 옷의 방위 오크 각반 뭐 재련 잔에서 암흑수호 반지 외 각종 수호 반지 모두 보유하죠. 일단은 이분께서는 최하 제가 봤을 때는 고려대학교 네, 대학교 출신입니다. 원래 보통적으로 캐릭을 팔 때는 500만원짜리 이상 정도가 되면은 암흑수호 반지나 각종 수호 반지 이 정도는 그냥 사실 옵션으로 추가가 안 되거든요. 야 이런 거를 옵션을 추가가 넣었다는 거는
야, 이래도 뭐 저도 캐릭터 잘 안 보지만 일단 수호반지가 추가된 경우 일단 처음 봅니다. 예? 자, 민경호 형님한테 뭐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격대를 보시라는 말이에요. 이렇다 한 캐릭터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일단은 저도 아이템별로 광고를 하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구매를 하나 할게요. 혹시나 45렙짜리 파실 분 있나요? 깔끔하게 나중에 서버 이전할 때 그 아이템 같은 거 떠와야 되니까 내가 이전 가긴 좀 힘드니까 그런 캐릭터 한 3개만 좀 살게요. 2만원에 파실 분 있나요? 아니 왜요? 캐릭터 산다는데 나도 7만원짜리 이거 하나 사야 되나? 영변일 깡통. 잠시만요. 아 이분 좀 너무하시네. 이분께서 그 무시하는 게 아니라 7만원에 올리셨는데 지름신이 너무와서 탈탈 털어버리고 캐릭 정리합니다. 가지고 있다가 또 털어버릴까라 판매해요. 아 근데 7만원짜리 캐릭이 사실 무슨 지름신이 와갖고 이제 탈탈 털인다는 게 또 털어버릴까봐 판매하신다는데 자 일단 이분이 뭐 굉장히 과금 본인의 이제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파신다고 하는 건데 장비를 보겠습니다. 정령강인 333이고 오브캐릭이 50레벨, 활레벨이 40. 스킬이나 다른 건 작업 안 했어요. 결정체는 25,000명. 영웅 캐릭만 보고 사셔도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7.8만에 넘겨 NC 계정입니다. 질문은 안 받아요. NC 계정입니다. 질문은 안 받아요. 야, 야, 사진 좀요. 영변은 모임? 사진 있는데 무슨 소리인지. 나 존나 웃기네 이거. 일단은 이거를 제가 살라고 했는데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로는 NC라 가지고 아이템을 내가 이전하려고 이제 옮기는 순간에 좀 잘못될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안 됩니다. 지그일섭 50살의 명인 갈락시합합니다. 아 이분은 좀 쿨하시네요. 아무런 그거를 올리진 않으셨어요. 이거 이제 했던 거 본인 희귀 이런 거 채웠던 거 이거 뭐 이게 깔끔하죠. 오라풀은 배우셨나요? 안 배웠습니다. 아, 오라풀 배웠으면 좀 샀을 것 같아요. 이분 걸 내가 사야겠는데 이거 사면 서버 이전할 때 괜찮잖아. 띵볼 때도 괜찮고. 자 일단 가격 흠정 좀 들어갑니다. 예 저도 이게 또 보부상 출시이기 때문에 아 저도 그냥은 안 사요. 왜냐면은 서버 이전용으로만 사는 거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다이렉트로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예, 이 제안을 했습니다. 5.5에 예, 콜 하시면은 바로 저기 충전해갖고 바로 구매할게요. 이게 흥정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가격이 안 맞으면은 이게 바로 메시지로 여러분들 제한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다고요? 아니 아이템베이가 지금 장난입니까? 시청자분들 아이템베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거래로 갔다가 여러분들 최초로 갔다가 그런 여러분들 중개거래고 가장 오래된 곳이고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괜히 아이템베이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정보 보충 요청. 아, 야, 너 사진이 왜 뭐 하나 비었어? 뭐? 기타 새로운 제안. 이게 메시지입니다. 에? 정보 보충 요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펙이라든가 이런 게 비어 있으면은 좀 보여달라. 예?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야, 개새끼야. 야 누구냐 5.6 적당해라. 장난치는 거 아니니까 지금. 야 이거 방송에서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이거. 근데 시스템 진짜 좋죠. 자 일단 롤렉스 형님께서 좀 고민을 하셨는데 일단은 경호 형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마리오네트가 5초에서 8초거든요. 섀도우 스텝이 3초에서 5초고 만약에 지금 어차피 스크라이드는 그냥 버리시고 어쩔 수가 없어. 진짜 가실 거면은 마리오네트로 가세요. 근데 이게 쉽게 나오지가 않거든. 1500만원 중에서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정말로 섀도우가 먼저라고? 아니야. 자 귀신 형님이 마리오네트가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길잖아. 배르가 안 되잖아. 예. 스턴이나 똑같은 거지 뭐. 배르가 안 되는데. 자, 본종님 접속해 주세요. 예, 본종님께 잘 상담해 드렸습니다.